미주 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유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1883년 민혁익 대감이 11명의 겸비 사절단과 함께 미국행을 했습니다. 그곳에서 우연히 기차 안에서 가오치 선교사를 만납니다. 그 가오치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. 그 가오처 목사님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다